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을지로와 세종대로 차도가 2차로 이상 줄어듭니다. 줄어든 차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공유주차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어제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매일 새 차들은 도로로 쏟아지는데 도로는 줄어들고 있죠. 변화되고 있는 도로 정책에 걸맞게 운전자들의 차량 이용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10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 의원이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다시 고발하면서 의회와 구청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아동 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 14번째로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중구청 여자 레슬링팀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구로구청 남자 레슬링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어젯밤 종로구 관철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상가 2층과 옥상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달 중구청 서양호 구청장과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서로에게 제기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중구의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이 다시 서구청장을 고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중구의회 사무과의 대규모 인사 발령 이후 표면화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 때문에 의회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조용훈 의장과 의원 한 명을 각각 인사청탁과 술값 대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조 의장은 서양호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중재에 따라 같은 당인 서구청장과 조 의장은 서로에게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또다시 서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합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청장이 의회에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데다 자료 제출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화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듣고 의회와 소통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를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료 요구를 한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지금 화해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서구청장은 현재까지도 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행으로 무산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할지 후속 조치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건으로 서구청장과 의회의 갈등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가 아동 친화도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구로구는 지역 아동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선포식의 주인공은 구로 지역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 대표는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희 아동 참여위원회도 조금씩 더 성장해 나아가며 인증받은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겠습니다. 구로구가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14번째 전국 39개 아동 친화도시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구로구가 본격적인 인증 작업에 착수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아동 정책 마련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육과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구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권리 향상과 차별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인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정한 아동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것을 이행해 나가고 또 어린이들의 꿈을 또 응원해 나갈 책임이 저희 구로구에 아주 무겁게 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구로구. 인증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 중구 여자 레슬링팀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전국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구청 남자팀의 레슬링 경기 결과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1분 전까지 2대1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순간, 마지막 회심의 공격을 성공하며 경기를 3대2로 뒤집습니다. 이후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며 이신혜가 여자 레슬링 55kg급 최강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여자 자유형 53kg급 장윤정과 68kg급 박현영에 이어 이번 전국체전 중구청 레슬링팀의 세 번째 금메달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터가 서울이니까 네, 좋은 결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0회 전국체전이라서 더 정성 들이고 더 노력 많이 하고 준비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더 그런 좋은 기운 받고 더 할 수 있어서 더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일반부 자유형 74kg급 결승전에서는 구로구청 소속 서범규가 충북 대표 공병민을 맞아 분전했지만 초반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렀습니다. 서범규는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강호를 차례로 격파하며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공병민의 노련함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회까지 대학부 2연패 이후 연이어 일반부 금메달을 노렸던 서범규는 아쉽지만 국가대표 선발로 서력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대표 저희 나라 제체급 대표 선수랑 해가지고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또 그만큼 나는 제가 분석도 많이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약간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결승전에서는 약간 체력의 한계를 좀 맛본 것 같아가지고 대표 선발전이나 또 내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했고, 고등부에 출전한 고척고 이바다와 유준식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여자 역도 경기에서는 수년째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로구청 유원주 선수가 동메달이라는 값진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5년 만의 메달이 재계의 발판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하영 기자입니다. 우렁찬 구호와 함께 역도 경기가 시작됩니다. 바벨을 잡는 선수의 표정에서는 긴장감과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는 관중들. 어깨 위로 들어올린 바벨을 머리 위로 힘껏 들어올립니다. 55kg급 용상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따낸 종로구청 소속 유원주 선수. 부상으로 인한 성적 부진으로 지난 6년간 전국체전에서 메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획득한 메달로 재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생각으로 정말 임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뜻깊게 체전 6년 만에 동메달을 따서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배영 감독이 이끄는 종로구청 여자 역도팀. 지난해 전국 여자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와 전국 실험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함께 출전한 76kg급 노은영 선수는 종합 8위, 64kg급 이혜수 선수는 종합 13위를 기록하며 그동안 흘려온 땀방울에 대한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모든 경기는 그 훈련 과정 중에 나왔던 기록으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는 대로 따르고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시킬 거예요, 계속. 그냥. 전국체전에서 5년 만에 메달을 따낸 종로구청 여자 역도팀. 내년에 열릴 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올해 창단된 후 첫 경기를 치른 성북구청 검도단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 값진 쾌거를 이뤘습니다.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모두 준우승을 이뤄내며 창단 이후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힘차게 부딪히는 죽도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호구에 가려진 선수의 얼굴에는 긴장이 감돕니다. 매섭게 파고든 공격이 성공하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울립니다.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검도 경기가 지난 8일 성남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우승을 노리는 성북구청 검도단 남자 선수들의 얼굴에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경기를 마친 여자부 선수들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적을 얻고 돌아온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남자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 값진 결과가 있어서 저희는 만족하고 다음 연도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성과를 얻어서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8강전에서 부산을 2대1로 이겼고 이어진 4강전에선 경기도를 만나 2대1로 본수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선 이번 대회 다크호스인 강주를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2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큰 경기였지만 은메달이라는 그동안 흘려온 땀방울에 대한 보답을 얻었습니다. 창단 이후 첫 대회를 전국체육대회로 출전한 성북구청 검도단. 서울을 대표하여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적을 이루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북구청 검도단은 창단 후 첫 대회의 결실이라 그 의미도 남다릅니다. 선수들에게 직접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청 검도단이 제100개 전국체육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검도단 창단 이후 첫 대회에서 이룬 값진 성적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성북구청 검도단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다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남녀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남자부, 여자부 모두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승을 코앞에 두고 놓친 아쉬움도 참 클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진짜 마음이 좀 안 좋고 아쉬운데 내년이 또 있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결승 진출의 주역인 박주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에서 경기도를 만나 힘겹게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우승하고자 했던 간절함이 있었고 또한 또 팀원들도 그만큼 저를 믿어줬기에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승전에서 참 아쉽게 패했는데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팀 목표가 처음부터 우승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북구청 검도단은 이번 체전의 기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기 전국대회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창단 이후 첫 대회에서 남녀부 모두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적을 이뤄낸 성북구청 검도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옆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출전하는 전국체전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지만 동생과 함께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기록이 잘 나와서 많이 놀랐고 이번 연도는 제가 목표한 기록보다 더 잘 나왔고 내년에 11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로 건물에 살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종로구 관철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6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밤늦게 일어난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성동구 성수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에 설치된 간이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고대 유적지가 있는 강동구에서는 매년 선사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축제 개막을 앞두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현장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과 축제 이용객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4회 강동 선사문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현장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열릴 축제를 앞두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선사 유적지를 포함해 총 1km 가까운 구간에 걸쳐 축제가 열리는 만큼 교통과 현장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거리 퍼레이드가 열리는 12일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암사역과 선사 초등학교 사거리 500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통행금지 시간에 맞춰 우회 경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 대비해 인근 7개 지역에 4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축제 기간 동안 별도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바로 강동 선사문화축제입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24회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경복궁옆 민간 소유의 송현동 땅을 두고 숲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두 번째 공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공원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옆 송현동 땅을 두고 숲문화공원 조성을 제안해온 종로구. 지난 6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백인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송현숲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원을 만들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저희는 제안한 것은 숲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신 분도 있지요.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데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2차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토론에 참가한 시민 중 87%는 송현동 부지를 숲문화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와 교통 문제, 대기오염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대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차 무조건 오는 게 이제 땅이 넓으니까 주차가 들어오고 그 후에는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이런 문화유적 관광지 송현숲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무리이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비롯해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종로구는 송현동 땅이 갖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민 공론회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서대문구가 안산정상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와이파이망이 설치된 지역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포함해 모두 6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휴대폰에 잡히는 퍼블릭 와이파이를 선택해 접속하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충하고 있는 서대문구는 무선공유기 450대를 설치해 169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오늘 13일 마들 스타디움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노원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19개 동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구민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단체 줄넘기와 협동 공튀기기, 줄다리기 등 총 6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노원구는 초청 가수 공연과 치어리더 안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는 자가운전자의 차량 점검 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교실을 엽니다. 오늘 15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는 자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은 오는 24일 현대자동차 자하문로점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종로구지회장은 차량 구조와 엔진오일, 소모품 점검과 교체 등 이론과 실습을 교육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종로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중간중간 있었던 공휴일과 여러 굵직한 이슈들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대회였지만 1년을 준비한 선수들의 열정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는 대회가 끝나는 모습과 각 지역별 선수들의 모습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